조금 특별하게. 우선은 그러면은 저 혹시 라면 여기다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우선은 지금 시간이 한 8시에서 9시 정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일어났는데 눈이 진짜 너무 부은 거예요. 마치 라면을 먹고 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라면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또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김밥 천국 가서 라면을 먹을 건데 조금 특별하게 제 전용 대왕 그릇을 가져가가지고 여기다가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가보자고. 으구 치워라. 으구 치워라. 으구 치워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지, 분식집은. 그럼. 자, 여러분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라면을 먹을 건데 참치김밥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닌데. 여기는 계란말이 김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계란말이 김밥이랑 같이 먹을까요? 우선은 그러면은 사장님, 저 혹시 라면 여기다가 끓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몇 개 들어갈까요? 세 개. 세 개? 그럼 일단 세 개 끓여주세요. 라면 세 개. 이거 참치김밥이랑 여기에 또 맛있는 계란말이 김밥 주세요. 저희 언니가 여기에 계란말이 김밥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계란말이 김밥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나와요? 아, 지금 먼저 먹을래요. 감사합니다. 와, 참치. 저는 김밥에 우엉이 너무 좋아요. 맛있다. 근데 역시 지금 라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와! 계란말이 진짜. 잘 먹겠습니다. 신라면. 사장님, 이거 신라면이죠? 예예. 맞췄어요. 근데 사실은 맞아. 네? 맛있죠? 맛있어요. 신라면. 근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저기에 신라면 박스 있어요. 거의 진라면 아니면 신라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집에서 끓이면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담가가지고 이상하게 PC방이랑
김밥 천국에 오면요 단무지랑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먹어보라. 와, 계란말이 김밥 진짜 커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숟가락에다가 nope. 진짜 해워.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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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까 실패한 거 이제 참치김밥으로. 이거 속이 엄청 빵빵해서 그래요. 이거 된다. 그냥 펩시? 마지막은 콜라. 이게 트리피아예요. 이제 손님 문 연다. 짠,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요렇게 김밥천국에 와가지고 요 대왕냄비에다가 라면 끓여주세요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침에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이렇게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나 여기 점포역 근처에 원초김밥 오셔가지고 드셔보실 분들은 요거 계란말이 김밥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름이 단골 분식집에서 먹방 끝.